왼쪽에 보신 바와 같이 모든 거의 다 모든 교과에서 이제 하시게 됐어요. 카바나이브는 피타고라스 수학에서 피타고라스 정답 그거 이해하기 어려운 애들이죠. 또 가령 뭐 뉴턴의 제일법칙, 사대법칙 이런 것도 그게 만만치 않은 거죠. 뉴턴이 어떤 사람입니까? 천재 아니에요? 천재가 만들어낸 규칙을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렇게 해도 표현하면서 거기서 호감을 달래야 하는 거 그런 방식이 아이들에게 통한다. 레미우스의 E 이렇게 되어있죠. 제가 파워포인트 교과별로 전부 이게 번져나갔어요. 그래서 하반대로 수업하실 때 그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수업으로 추천드리고요. 그런데 주의하실 게 수업을 진행하실 때 완성도보다도 아이디어를 중시하잖아. 창의성을 중시하잖아. 지금 음식 이런 거 했는데 언뜻 볼 때 참 성의 없어 보이죠? 그것도 좀 목사님도 없어서 그런데 곰곰이 뜯어 우리 교사의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여기서 쓰는 창의성입니다. 왜냐? 이거 갖다가 포토샵으로 그림 잘 그리는 애들은 전국에 몇만 명이에요. 그러나 음식이라는 것 속에 몇 가지 아이들을 집어넣는 드물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음은 뭐예요? 도너츠. 은은 바게트. 이거는 식빵. 여기는 예, 밥식자. 여기는 이것도 그 예선자 밑에 칠 안 써. 여기 뭐야? 칼이란 거예요. 빵 칼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교사들 이렇게 감격해 주는 사람이 야 도대체 아이디어가 몇 개야? 넌 진짜 천재다. 이렇게 해야지 송 선생님은 잘 된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물건을 우리 애들은 안 될까? 시각화 숫자가 아닌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각화 숫자에서는 제가 추천서를 근데 이것도 첫 시간에 나눠주는 오리엔테이션 차례예요. 선생님은 야, 영어 선생님 내가 미대간 선배들 선배들 추천서 써줬어. 거기 봐. 써줬지. 얘가 수원대 7명 뽑는데 합격했을까 떨어졌을까? 합격. 선생님이 추천서. 추천서 한 장으로 붙어버렸어. 7명 뽑는데. 그러니까 진장. 그러나 추천서 잘 보면 선생님 의견은 딱 한 줄밖에 없어. 맨 마지막에 한 줄이야. 나머지는 니네들이 다 채우는 거야. 열심히 해봐. 이런 건 마지막 문장. 학생의 창의력, 미술에 대한 열이 성실성으로 훌륭한 미술학도가 되리라 믿어 추천합니다. 추천서에다 내가 칼라를 이렇게 그림을 집어넣었어. 이게 선생님 송영호식의 추천서다. 여러분들이 체대를 가고 싶은 학생은 체육으로 수행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다양하게 했다고 마켓트, 유치원 마켓트냐 참 꼬시는 겁니다. 촉각과 숫자 아까 나온 거죠? 이게 또 우리는 그냥 애들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냥 아이들의 스타일에 맞게 수업을 개발해 보는 겁니다. 여기 교과서, 이건 문장 수준의 스케치를 보잖아요. 그 다음에 애들이 촉 나누기에 이런 게임 있죠. 뒤집어 놓고 같은 거라면 따먹기. 이것까지도 정리를 해 놓은 거야. 애들이 뭔가 조작하는 걸 좋아하는 하반의 특성 때문에 이거를 왕국골목에 가서 저런 카드를 몇천 장을 잘라왔어요. 재단기 딱 잘라서 애들에게 나눠주고 니네가 문제 만들고 이제 글씨 잘 쓰는 애가 나와. 그럼 걔는
카드 만들기 전문가야. 제가 이제 하반 애들하고 하반 애들 꼬시는데 이 정도 돼야 돼. 여기 이팀이요. 만화 그리는 건 일러스트 부분 위쪽 장. 응? 그리고 스크래치 페이퍼, 카드 제작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위쪽 장을 다 줘요. 하반 애들한테. 그러니까 몇 대는 한날 학교 나와가지고 공부 못 한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위쪽 장을 다 받아. 영어 교사 송영. 찍기도 있어. 근데 이건 찍기는 그냥 한글 표현을 만든 거야. 찍기는 뭘 찍어. 빨간색으로 그냥 만든 거, 영어 교사 송영호인 그럼 딱 맞더라고. 위촉장이고. 이거 위촉장이고. 요거는 성적 향상상. 얘네들이 학교 공교육체제에 들어와가지고 성적 때문에 상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하반 애들이. 근데 아까 그 네이스탭 비교탭에서 플러스 1로 검색해서 1점이라도 오르면 전부 대가 성적 향상상. 중간고사 지필평가보다 몇 점 향상되어 이 상을 수여하고 생활비 높고 학습 태도가 좋아져서 기말고사에서 중간고사보다 성적 향상을 보인다고 입력합니다. 합니다. 이렇게 딱 해서 이제 나눠주고. 자, 기초학력 향상 꼭 어려울까요? 이제 제가 화두를 드리고 갑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하반에 선생님들 구글을 열어보셔서 어차피 하반 애들이 뭔가 그리고 조작하는 걸 좋아한다면 색칠 공부도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구글에 가서 보시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어휘 학습이 칼라링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풀하고 옆에다가 COLORING 하고 구글에서 찾으면 없는 단어 찾기가 무지무지 힘듭니다. 하다못해 맷돌도 나와. 요즘 애들은 맷돌 구경한 적이 있어요? 안 해봤지. 서먹서먹하지, 소원하지. 그럴 때 맷돌을 주고 맷돌을 칼라링, COLORING 영어로 한글로 하는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아이들의 다양한 학습 스타일에 대해서 교사들이 무관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칼라링도 이것도 한번 해보셔라. 그래서 이 익숙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치는 단어가 좋다는 거. 맷돌. 맷돌은 어떻게 찾냐? 맷돌을 영어로 찾으면 돼. 윈드밀이야, 윈드밀. 영어로 찾아서 칼라링하면 애들이 훌륭한 학습제. 근데 이것도 애들한테 알려주고 애들한테 하여라 그러는 거예요. 교사는 바쁘면 안 돼. 교사는 기획자, 디자이너지. 애들한테 이것도 마찬가지. 니네들 칼러링 구글에서 검색해서 단톡방에 다 올려놔. 1인당 5배. 자기 거 자기 교과서 쪽수해서 5개씩 올려놔. 그러면 막 선생님은 골라먹지. 그걸 학습지만 만들면 된다. 이렇게. 뭐 미분 수학의 미분 적분 그리고 칼라링 해도 나와. 영어로 한글로 하면 안 나와. 네. 딥싱크 아까 말씀드린 거 신체 학습을. 네, 그 다음에 이제 패러디송 그거는 애들이 그 아까 7, 8명 되는 그 한 반에 ADHD가 7명이나 돼. 그럼 수업 못 하잖아요. 알고 보니 얘네들 몸이 뜨거워. 몸이 뜨거운 애들에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수업을 개발해 줘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죽어. 기가 빨려서 죽었다니까 내가. 그래서 걔네들을 위해서 만든 수업이 바로 패러디송 수업이에요. 노가바 수업입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좋아서 죽어. 자, 여기서
국어가 국어의 특중사성입니다.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국어 선생님 계시죠? 이거 국어 선생님들 하실 것 같은데. 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불러볼게요. 시작! 비아냥거리는 투고 제가 속고 그런 마음으로 물어봐서 너 드럼치냐? 그게 비아냥되는 거예요. 근데 애가 깜짝 놀라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학교 보컬에 드러머였던 거예요. 아. 근데 그때 이제 그게 저한테 딱 잡힌 거예요. 레이더에 잡힌 거예요. 그러면 주말에 제가 잔머리 우리 교사는 종합이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알고 보니까 집안이 너무 어려워. 내가 집안 사람인데 파딱지가 나 있는 상태. 주말에 여기 보이시나요? 예, 내 손에 드는 거 여기 뭐니? 두 개. 이거 드럼체. 뭐 제가 본인의 악기적으로 검색해가지고 악기점이 하나 있어. 가가지고 드럼체 두 번 주세요. 세 번, 두 번. 비싸지도 않아. 한 번에 두 개에 2만 원인데 두 개를 두 번을 사서 한 번을 가지고 한 번을 걔한테 주면서 그 다음 시간에 너는 앞으로 영어 시간에 보컬을 만들고 그 영어 보컬에 네가 드럼을 쳐줘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 그리고서 이제 영어과는 영어과에서 제가 한 60여 곡의 이 노가발을 만들어. 왜? 얘네들하고 살아남으라고. 얘네들 가만히 놔두면 지랄이야. 내가 기가 빨리는데 어떻게 계속 만들어서 60곡을 얘네들이 다 해버린 거야. 근데 내가 고민을 하는데 선생님 드럼은 교실에서 소리가 너무 커서 안 되는데 저 드럼도 얻어다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팬비트는 안 될까요? 팬비트는 또 뭐야?
그런데 영원해. 찾아보지. 근데 펜을 가지고 딸그락딸그락 박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얘는 축구부에 얘는 이게 지진 아니고 수동태 창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 얘는 보컬 수동태찬과 연주입니다. 얘는 실제로 천호중의 보컬이에요. 노래 잘합니다. 얘네 둘이 얘는 캐스터를 치러 하죠. 얘는 볼펜으로 하죠. 얘는 캐스터를 치러. 이게 바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기초 안무입니다. 네. 시작합니다. 그 다음 얘네들 다 하반에 하반에 관계를 관계되는 것도 두 문장 속에 같은 명사 있어. 긴 명사의 사이와 연결에 사람이면 후주. 요거 사람. 사람 인자. 요거는 사람 아니면 미쳐볼지. 뒷 문장 속 여과 따라 셋 중에서 사용을 한다. 어쨌든 얘는 바로 얘가 예보 선생님, 기영이가 영어 시간에만 앉아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페이스북 라이브 때도 여자애들 당당하게 지역을 카밍아웃하고요. 그러더니 얘가 바로 기말고사 끝나서 선생님, 저 영어 성적 많이 올랐다요? 그래? 우리 얼마나 올랐는데? 20점 올랐다요? 서수점 두 개 맞았어. 서수령 두 개 맞으면 올라갑니다. 중반. 얘네들의 서수령은 만공플라입니다. 얘네들이 올라갔어요. 아니 나머지는 그냥 자습하시죠. 네, 여기 그 교과별로도 다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차피 지금 너무 뜨거운 애들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면 나는 냉하지만 이 요즘 MBTI 나는 뭐다 나는 뭐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 그럼 저 뭐 그건 세상을 보는 세상을 향한 나의 태도인 거지 그 성격 아니잖아요. 얘는 바꿔보는 거지 뭐. 오늘 그 처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보세요. 분장신이야. 그게 선생님 얼굴 좀 가리게 해주세요. 내가 그걸 어느 세월에 독학입니다. 니네들이 골라서 쓰고 난 다려라. 유치하죠? 유치하죠. 역과적인 용도를 주는 단어 맞춤 카드. 네. 네. 헬렌 켈러의 정말 유명한 말인데 그 행복을 우리가 진행의 문으로 바꿔서 패러디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문화가 닫히면 다른 분들이 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친구들을 권하는 바람과 우리를 향해 네, 워낙 개념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느라고 나머지 3교시는 복지 연관되는데 제가 영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몇분 채팅방 아까 처음에 제가 오늘 강의는 선생님들께서 부탁드린 선생님들이 이제 오늘부로 어제 오늘 10시간의 강의를 받으셔서 제주도의 기초학력 향상 과정의 지도자가 되십니다. 이제 의리를 지켜야 돼요. 의리를 어떻게 지키시는 거예요? 의리를 지키는 게 어떤 거예요? 서로 다른 학교 가서 강의해요. 오늘 제가 이 파워포인트 저작권 프리로 드린다고 해서 근데 하다 보면 선생님들 수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죠? 패러디 수업하는 선생님 계시고 그럼 그 부분을 좀 업데이트 해가지고 어때요? 애들 할만하겠죠? 네. 어제 오늘 수업 많으셨고요. 단톡방에서 더 많은 품과 정보 정리도 하고 연수 소감은 양, 종이 한 장 드렸는데 네, 연수 소감을 쓰셔서 이렇게 여기다 갖다 놔주세요. 여기다 갖다 놔주시고 이건 스티커예요. 유치한 어린이들 스티커 집에 가셔서 딸내미 아들 선생님이 스티커 한 장씩 선물로